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생각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주변에서 나를 보는 시각하고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여러분들의 나이를 먹는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을 정신적인 나이가 먹는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육체적인 나이를 먹는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달력을 보면서 해가 넘어가고 또 달수를 보면서 우리가 숫자의 나이를 생각하시나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몸, 육체적인 부분 그리고 날짜 때문에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라고 스스로가 구속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나이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거나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나이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달력에 가는 숫자를 보고서 아, 내 나이가 50이 됐구나, 내 나이가 60이 됐구나, 내 나이가 70이 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여러분들마다 판단은 다르실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고 남의 의식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 어떠한 문화적인 삶의 방식의 좀 차이 때문에 스스로가 못 느끼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연예인들을 보면 예전에 30년 전 연예인이 굉장히 멋있고 이뻤었던 연예인이 최근에 근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울하게 추하게 그리고 얼굴이 못됐다 그러죠. 안 좋게 변해가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젊었을 때도 이쁘고 멋진 연예인이었지만 나이가 중후하게 먹으면서 더 멋진 연예인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나이가 먹으면서 추한 노인보다 멋진 노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놓치셨던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루는 저녁이 편해야 되고 1년은 보릿고개가 편해야 되고 나의 일생은 노년이 편해야지만 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사람이 아름답고 멋진 사람으로 행복하게 늙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 모습의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아니면 내가 젊었을 때의 달리기를 열심히 할 때 우리는 언제 힘을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내게 되나요?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하면서 각종 운동 경기를 할 때 우리는 마지막에 응원을 어디서 내나요? 결승점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응원을 하고 더 박수를 치면서 더 운동선수에 대한 탄호성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년이 넘어선 입장에서 우리의 막바지에 힘을 더 쓰고 우리의 모습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결승점에 도달하기 전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멋진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은 노년에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멋진 인간관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인간관계일까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두고 가슴속에 두고 내 진정에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으로 대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많으면서 따르는 사람, 내 주변에서 따르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질주의 중심에 우리가 젖어있는 물질주의 중심의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지면서 일 중심이나 나 중심의 인간관계도 우리 중심의 인간관계가 아닌 나 중심의 인간관계도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진다고 말들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주변에서 인기를 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하나를 예를 든다 그러면 밥 잘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그렇다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이가 들면서 초라해지지 않으려면 내 인간관계가 나의 중심이 아닌 우리의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방법. 대부분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언급하는 부분은 나이가 들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실패의 잣대는 인간관계로서 나온다고들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돈에 결부된 인간관계일수록 나이가 들면서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기 일쑤고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일수록 인간관계가 성공한다고들 하죠.
어떠신가요? 두 번째입니다. 멋지게 늙어가기 위해서, 멋진 노년이 되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열정. 그 열정은 남들과 같이 하는 열정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스스로 혼자 느끼고 내 스스로 혼자 드러내고 나는 열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는 네 가지의 고통이 함께 따른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고독, 질병, 빈곤, 그리고 나의 롤, 역할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점점 체력과 정신력이 상실하면서 의욕과 열정을 잃어가게 됩니다. 네 가지가 기본이 되면서 우리는 대부분이 그러한 열정을 잃어가는 모습 속에 내가 나이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가는 나의 시간들에 대해서 한탄만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년을 초라하게 보내지 않고 우아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사랑, 여유, 용서하고 그리고 아량을 베풀면서 부드러운 시각과 부드러운 말, 이런 부드러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 아시는 거죠? 하지만 내가 잊어먹고 살다가 보니까 시간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름살은 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일 못하는 부분이고 사실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고요? 언어 절제인 것 같습니다. 언어 절제. Shut up이죠. 우리가 말할 때.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꼭 할 말만 해라. 논평보다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해라.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항상 박수를 치게 되면 주변에서 환영을 받는다 라는 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쉽지 않죠. 나이가 먹을수록 말이 많아지고 나이가 말수록 간섭이 많아지고 나이가 많을수록 터치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반대의 습관을 들이면 남들이 봤을 때의 추한 노인보다는 멋진 노인의 모습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인데도 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몸치장입니다. Dress up, fashion up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면서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남 신경 안 쓰고 입고 다니고 행동하고 또 표현하고 다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젊었을 때의 장점이고 외국 생활에 있어서의 커다란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잊어먹고 살게 되고 망각을 하고 살게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치장, 드레스업. 나이가 먹으면 주변에서 노인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가 귀엽다고 해서 한번 안아주고 싶어도 은근히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조차도 의식이 있는지라 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달려들지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궁금하죠. 제가 나한테 애정이 없나? 나는 그렇게 사랑을 준 아버지, 할아버지의 입장인데 왜 그럴까? 언제나 몸치장을 단정히 하고 체력 달력과 목욕을 일과로 해야지만 체취도 없고 내 자신의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도 항상 깨끗하게 자주 갈아입을 것이며 우리가 좋은 장소, 좋은 사람을 만날 때에는 대충대충 옷을 입고 나가는 것보다 그때와 장소 분위기에 맞게 적절하게 옷을 입고 나가는 방법도 노년에 있어서 멋진 노년으로 평가를 받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옷이 날개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복을 입고 드레스업을 하고 정장을 입는 이유가 뭔가요? 정상적인 격식을 차리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우러러보는 입장은 무엇일까요? 또한 공무원이나 경찰관들이 입고 있는 제복을 봤을 때는 우리가 또한 군인을 봤을 때는 우리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옷입니다. 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이 날개란 말을 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날가 빠진 구두 또한 오래 신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검소하다라고 보이는 모습보다는 깨끗하고 단정하게 한 번 더 닦고 나가는 구두, 머리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핀 하나를 더 꽂고 나가는 그러한 여유,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구질구질하다는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인가요? 첫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열정입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나는 꼰대 소리 듣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할아버지 멋져요, 할머니 멋져요 라는 소리를 들었고 내 스스로가 살아있다라는 시간 속에서의 나의 모습. 세 번째는 뭔가요? 언어 절제입니다. 언어 절제. 참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뭔가요? Dress up입니다. Fashion up. 네, 내 스스로를 꾸밀 줄 아는. 나이가 80이 됐을 때
60이 됐을 때 생각했었을 때는 내가 이제는 나이가 먹고 환갑이 가까워지니까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살다가 보니까 20년을 더 살고 25년을 더 살아서 80세가 되고 85세가 됐을 때는 정말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후회를 하나요? 자기 자신을 가꾸지 않고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았었던 그 지난 날들에 대해서 가장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그 연령층이 규정은 없습니다. 노인이라는 규정도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라는 부분 숫자에 불과하고 달력에 보는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새로 영아, 유아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 스스로가 초등학생, 다시 고등학생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한번 되시면 어떨까요? 저 또한 오늘 주제 중에서 언어 절제에 대한 부분 각성하면서 항상 깊이 마음에 두면서 멋진 노인, 멋진 중년 이후의 모습으로 살아나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